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콜로라도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가는 동포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시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직 한인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계 단체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과 그리고 내 유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는 29대 한인회를 탄생시키면서 매우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인회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고 동포들의 편익을 위해 실속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동포들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부탁드리며 아름다운 한인회를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끝나게 열정으로 다해주신 28대 조석상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념과 지역 갈등을 타파하고 각 단체장님들의 힘을 모아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3만 동포들의 자존심을 걸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하여 750만 회의 동포들의 모범이 되는 콜로라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인회를 통해 모임의 자리가 자주 있기를 기원하며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쁜 빠른 시일 아래 모든 일상들이 원상복귀되기를 기원하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